많은 경기와 많은 스포츠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얘기를 뭐 자주 드립니다만 그렇다고 싶습니다만 이영환 선수는 초반처럼 말하면 돼요. 끝까지 초반처럼 말하면 됩니다. 그렇죠. 뭐 운영을 할 거면 확실하게 좀 부위하게 출발하든가 초반에 어떤 그 끝낼 생각이라 아예 자신의 어떤 스타일에서 이제 아예 공격적으로 한번 가보든가 네. 네, 어중간한 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치명상을 주고 그 다음에 완전 장기전 그리고 상대편을 소위 이제 가지고 오는 이런 식으로 하든가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럼 나는 아무리 해도 이런 운영과 해철이 많이 늘려갖고 물량 정보 이런 거는 아무리 해도 잘 안 되겠더라면 진짜 무조건 승부를 보든지 한상봉처럼 예, 네. 그거 뭐 하여튼 이영환 선수가 자신의 그 장단점을 잘 분석을 해서 보다 이제 발전적인 미래를 예,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손주영은 이번 경기에서 마무리 경기 1차전을 끝내고 바로 송병우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아웃사이드입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아웃사이더 테란 손중 선수의 수정입니다. 첫 경기 30분 장기전까지 잡아냈고요. 나는 역전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중 이어봤으면 이영환이에요. 네, 특히 손중 선수는 예전에는 정말 그 전략적인 승부수만 좀 많이 펼쳤던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너무 초반에 어떤 승부수를 던진 선수 같은 경우 이제 후반 운영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손중 선수가 앞선 경기에서는 확실히 좀 많이 연말을 한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아, 그럼요. 자 그리고 현재 그 치열한 뭐 프로리그 기준으로는 순위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선중이 자기 역할을 좀 해주면서 그나마 뭐 다른 선수 뭐 후성훈이라든가 이렇게 그 백업이 아니라 테란 라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중 선수가 진짜 로열러다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은 괜찮아요 선중이요. 네, 뭐 1승을 거두고 있고 뭐 왕의 기한가도 이제 테란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좀 초조하면 이영환 선수가 더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런 만큼 손중 선수는 말씀드린 그 전략적인 승부를 잘 짜는 선수이니만큼 뭐 장기전 가서 어떤 그 힘 빼는 경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뭐 아예 그 타이밍을 노린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이영환 선수가 요즘 뭐 테란이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카드를 준비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좀 테란전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과 조금 전에 네. 예, 네. 지금 구베록을 시도를 했거든요. 예, 구베록인데 12 한마당. 드론 서치는 9시. 예, 어쨌거나 또다시 이번 그 앞선 경기는 어떻게 보면 좀 상대의 구프를 방어하기 위한 어떤 형태로 빠른 베럭 썼다고 본다면 이거는 정말 벙커링을 좀 의도한 거거든요. 예, 뭐 아무튼 예. 좀 전에 경기에서도 뭐 그 전형적인 스레 처리 형태하고 예, 원베럭 더블 형태하고 해서 이제 벌처드랍에 약간 흔들린 바는 있었지만 뉴탈리스크 띄운 다음에 게릴라 좀 펼치고 히드라에서 러커 그리고 디파일러 넘어가는 쭉 이렇게 갈 때는 이영이 잘한단 말이죠. 근데 경기에 뜻하지 않은 변수가 확 나타나가지고 센터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게릴라 병력들이 살살 치고 빠지고 이러면서 뭔가 좀 다른 양상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이영환 선수가 흔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영환 선수가 다른 능력보다는 예, 그 융통성이라고 할까요? 위기 관리 능력 예.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제고하는데 예, 어떤 훈련에 역점을 둬야겠습니다. 예, 일단 드론 나와서 예, SCV를 좀 견제를 해야 되고요. 네, 정찰관 저 SCV가 해야 될 역할이 많습니다. 예. 바로 2대0으로 끝내버릴 수 있어요. 예, 예. 저거는 실제 벙커링을 끝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어야죠. 예, 뭔가를 그래야 드론이 나오든지 뭐를 할 겁니다. 그냥 이거는 좀 액션이 있는가요? 아 여기다가 말이 나나 예예 머리를 벙커 하고 이 미네랄샷 딱 숨기고 그리고 또 이 머리는 왼쪽에 붙어있으면 저글링이 여기 예 미네랄들 두 개 사이에 붙어 때리니까 오른쪽 네. 딱 붙여가지고 말이죠. 근데 아니 이런 머린이 와서 액션을 하는데도 드론이 안 나왔어요? 이용환 선수는 야. 아 벙커가 아니라 예예 서플 네. 어차피 이게 뭐 올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 자체가 이렇게 해주면서 배럭스 띄워가지고 다시 입고 맞고 뭐 신상무 선수가 보여줬던 형태였던 그 투스타 레이스도 물론 가능하고요. 네. 서포터는 올립니다. 아무튼 방금 전은 그냥 신경 전이었죠. 귀찮게 하는 거였습니다. 아 그냥 예. 스타퍼 두 개 올려요. 아, 투스타군요. 예. 예. 그 애초에 그 손중 선수가 배럭은 좀 빠른 타이밍에 짓긴 했지만
게스 채취도 되게 빨랐고 예, 투스타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플레이를 했던 거고 네. 만약에 작정하고 진짜 작정하고 벙커링을 했으면 이영환 선수가 애를 좀 먹긴 먹는 거였어요 좀 전에는 네, 그래도 뭐 이영환 선수가 대처를 잘했죠 예, 드론까지 안 나오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예, 자원 채취를 했으니까요 계속 네. 어쨌거나 그 확장 그거 지금 정착하면서 아 이거 쇼구나 그렇죠. 그게 뭐 거의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투스타를 보여주는 플레이 뭐 신상구 선수가 가장 대표적인 이런 플레이의 달인인데 근데 이게 정말 이스타거든요. 네. 이거 뭐 다른 테란 선수들이 많이 따라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똑같은 전략을 써보기도 했는데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유독 신상구 선수의 성공률만 높았거든요. 그 정도로 네. 레이스 컨트롤을 정말 극강으로 강해야 그럼요. 됩니다.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신상문 대 김윤환 경기 그 경기를 제가 집에서 이제 텔레비전으로 시청을 하면서 거 봐라 아무리 천하의 신상문이라도 저렇게 저거가 대처 잘하니까 레이스 완전 바보되고 이제 끝났다 신상문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걸 컨트롤로 역전을 또 잡아내더라고요 신상문. 그러니까 그 신상문이 괴물인 거예요 그 경기는. 그럼요. 예. 아 지금 해처리 체제인 가운데 기지는 3개 만들어놨습니다. 자 투스타 레이스예요. 손중판은 또 네. 어떤 모습일죠? 아예 스포 컬러를 바꾸서 이영환 선수는 크로킹 레이스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상대의 어떤 그 레이스 체제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해가지고 과연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게 화두거든요. 왜 네. 신상문의 투스타 어떤 적응 한번 해법을 들고 나올 것인가. 예, 이재동 선수랑 했을 때 또 안 써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화제거든요. 레오 없이 방어탑으로 맞거리 시드라만 뽑고 있습니다. 요즘 저거 테란 중에 그 테란전 보면 투스타 레이스는 거의 한 경기씩 나오기 때문에 요거 해법 나름대로 들고 나왔을 거예요.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모르겠습니다만. 뭐, 나름대로 괜찮은 위치에다가 슈퍼컬러를 지어놓고 그랬지만 한 부대가량 가까이 예, 또 레이스가 모이게 되면 스포클로이드 별거 아니더라. 예, 뭐 이런 하긴 근데 그 시상군의 투스타를 놓고 좀 정석 전략인 양 이렇게 평가를 하고 막 이러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긴 합니다. 그 굉장히 그 신상문 선수가 스페셜한 거, 엄청 특별한 거죠 진짜. 네. 예. 그래도 지금 휘둘리지 않고 일단 안정적으로 자원 채취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영환 선수에게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면이고요. 문제는 손준 선수가 예, 근데 사실 스포 있고 하더라도 레이스가 6-7개 이상 쌓이게 되면 또 예, 컨트롤 해주면서 사거리 이용해서 파괴되지 않는 한편에서 최대한 좀 괴롭혀주긴 해야 됩니다. 네, 스포와 지금 히데로로 막는 거예요. 보통은 소가 뭐라도 막 뮤트를 막았었는데 이렇게 자꾸 레이스 죽으면 이거 뭐 네, 얘기 볼 것도 없습니다. 네, 어쩌면 이영환 선수가 스포 콜로니를 뭐 하나 정도를 지어놓고 클로킹에 대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아낌없이 스포컬러니를 지어가지고 정말 레이스의 운신의 폭이 되게 좁아요. 예,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레이스는 지금 별재미 못 봤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레이스가 또 값비싼 유닛이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네. 투스타에까지 투자를 했는데 레이스로 초반에 재미를 못 보게 되면은 네. 그래도 지금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일단 저그의 테크 자체가 지금 빠르지 않기 때문에 네, 스파이어의 모습도 안 보이고요. 결국 어떤 뮤탈리스크에 대한 부담감 없이 바이오닉을 일단 손준 선수는 잘 늘릴 수 있다는 점 이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일단 레이스 피해는 막아냈지만은 예 레이스 피해는 막아냈지만 일단 히드라르 체제라는 것은 예, 손준 선수에게 또 입장에서 대처하기 쉽거든요. 아, 그럼요. 이렇게 바이오닉을 이제 준비하면서 확장도 같이 가져가는 것이고요. 자 그때까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을지요. 네 레이스가 그래도 한 막 거의 10기 막 이렇게 되어야 예, 뭐 지상에 있는 히드라르 스피드 1.4 해가지고 그냥 한 방에 원샷으로 히드라 한 개씩 녹이고 막 이런 게 좀 되긴 되는데 지금 손주웅 선수는 뭐 레이스 자체로 그러니까 신상문이 하듯이 레이스 자체로 일꾼도 정말 많이 잡고 기회에 박았고 예. 오버러도 한 방에 녹이고 히드라 녹이고 이런 식의 의도보다는 예 그쵸 요 어떤 바이오닉으로 전환을 좀 더 빨리 했어요. 아 방어타 씩 네. 버티기는데 거의 일단 압박은 좋은데 네, 이렇게 압박을 해주면서 멀티를 해야 돼요. 멀티를 해주면서 동시에 어쨌든 지금 머린메딕에 진출하는데 부담스러운 건 뮤탈리스크 네, 컨트롤과 러커거든요. 그런 부담감 없이 이런 식으로 압박만 해주면서 멀티하면은 네, 손정우 선수 나쁠 게 없어요 지금. 아직 레어 유닛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금 그 레어 완성됐을 때고요. 네, 이런 상태에서 탱크만 추가해줘도 예, 일단 레이스를 잘 막아냈지만 성과 두 개가 나거든요. 야, 레이스가 동원을 한번 뚫습니까?
네, 아직 아무리 뭐 메딕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게 갸우뚱? 네. 지금은 이거는 조금 탱크를 기다리는 게 훨씬 나죠. 네. 지금 굳이 무리를 이렇게 이경환도 나옵니다. 또 앉아서 기다리자고 나만은 싸워요. 네, 그 이제 성군 콜로니 그러니까 뭐 그냥 싸우면은 히드라가 행여 이긴다고 할지라도 예,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서 비슷하게 싸우고 예, 약간 유닛 남겨서 이기면 이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성군 콜로니하고 같이 안 싸웠기 때문에 뒤로 물른 게 이제 옳은 판단이었고요. 예. 지금은 뮤탈리스크를 통한 어떤 해법을 찾기보다는 차라리 히드라 럭커로 일단 앞마당 자체를 견제해주는 게 지금 이원 선수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똑같이 확장하게 되면 일단 손중 선수도 앞마당 멀티 가져가는 게 지금 부담이 없거든요. 네. 앞마당 가져주면 센터 찍고 있는데 가져갈 려고 할 때쯤 네. 이영환 뭐 수, 차라리 네, 이거 럭커 늦으면은 네. 럭커 늦으면은 이거 쓸립니다 그냥 네. 네, 히드라 네, 히드라 럭커로 지금 충분히 네, 이 앞마당 쪽 들어올릴 수 있어요. 그 이때 타이밍 한번 몰아칠 때 뭐 탱크 나와봐야 한두 개 네,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 근데 올리 히드라 있으면 조금 막힐 가능성이 되죠, 있습니다. 왜 올리 히드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메딕 비중만 좀만 높여도 예. 네. 아 지금 공업을 해주긴 해줬는데. 근데 갑니까 이영환? 네, 지금 럭커 없이 가고 있거든요. 상대편 앞마당 가져가 영향을, 네, 영향을 좀 주긴 하죠. 네. 네. 이 정도 병력이면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포메이션 잡고 이영환. 네, 탱크가 있어야 돼. 탱크가. 네. 탱크 화면상 안 잡혔어요. 아 뭐 발효닉 담이라. 네, 굳이 탱크 한 게 있는데 네. 굳이 탱크가 없어도 네, 메딕을 동반한 머리는 시들한테 절대 안 집니다. 이영환 선수. 네. 네. 이영환 선수 이거 오판했어요. 이거 무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메딕이 없어도 그냥 스티프행 머리한테도 못 이겨요 이들은. 네. 얘네들 다 죽거나 아니면. 피치사이가 네. 되면 그 다음에 내려올 수도 있어요. 손중 아니 됐어요. 일단 이런 식이라면은 네, 지금 온리 히드라로 올라간 거는 너무 의문인데요. 예. 네. 아무래도 일단 지금 이원 선수가 준비를 해오면서 그러니까 레이스에만 휘둘리지 않고 히드라 리스크를 모으고 공 잃어버리는 타이밍에 머린 메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 없을 거라는 어떤 판단을 했던 모양인데 그렇죠. 예, 지금 완전 빗나갔고요. 네. 더 모이기 전에 내가 승부를 봐서 예, 앞마당 멀티를 못하게 하거나 뭐 이런 걸 좀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모양인데 손주웅 선수는 신상문 선수와는 달리 레이시에다 힘을 좀 덜 주고 예, 그 바이오닉 전환을 좀 빨리 했죠. 네. 예, 그게 이영환 선수의 어떤 예, 생각 바뀌었던 모양입니다. 예상 바뀌었던 거죠. 예. 근데 저는 8시가 전주에 안 되면 네. 같은 다 먹는 겁니다. 들어오죠. 이게 러커가 있어요. 이게 뭐 거의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영환 선수의 네. 마지막 예.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못 들어올렸어요. 결국 네, 야 이거는 이제 페이스 자체가 테란 쪽으로 많이 넘어왔고요. 네, 뭐 6시 안 들어가죠. 네, 이 이후에 이제 마지막 히드카드는 이제 폭탄 드랍이 하나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일단 레이스 자체가 제공권을 지금 장악하지는 못했거든요. 폭탄 드랍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거 네, 그 폭탄 드랍으로 본진을 아예 초토화시킨다면 그 마지막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좀 폭약이 양이 좀 작아요. 네. 네, 그 예, 뭐 좀 드랍을 하더라도 그 양이 굉장히 엄청난 정도가 아니라가지고 오버로드 한 서너 기불량 정도 같습니다. 저거 그러면 이거 시작클릭이죠? 예, 페이크 예, 같은데 이렇게 이건 페이크죠? 예, 병력을 예. 빠지게 만들고 지금 뭐 정면으로 한번 치려는 것 같은데 아뭐 아, 둘의 탱크 완전히 예. 완전히 읽혔고 이영환 예. 선수 지금 할 게 딱히 없습니다. 가난하니까 그 소위 김태현 자주 말씀하지 뽕뽑기밖에 없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손중 선수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러커 이렇게 안 넘어가요. 예, 러커 비중보다 그 히드라도 꽤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인데 히드라가 근데 잘해서 여기서 결정적으로 밀어버려야 돼. 아무도 들어가 밀어버려야 돼요. 스캔 어거부터 이거 밀어야 돼요. 아니 스캔을 예. 탱크! 탱크 잡고 뒤쪽 탱크 뒤쪽에 탱크 하나밖에 없어요. 바이오인 잡고 탱크만 잡으면 탱크만 잡으면 탱크만 잡으면 럭커 있지 가만나요. 이거에 안 보입니다. 겁나 안 보입니다. 네, 이거에 뚫려서 진다면 네. 이거 정말 어이없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들렸고요. 벙커 두 개 파괴되는 동안 스킬을 안 뿌리다뇨. 엑스티비 네. 꽤 많이 죽었고요. 그럼 갑자기 자원줄 마르죠. 야 이거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뽁뽁기 뽁뽁기의 선중 선수. 네. 야, 아 입구 열어야 됩니다. 아래쪽에서 럭커가 가면은 어떤 이거 뭐가 없어요. 와, 스캔이 없었나 할까. 그러니까, 이영환 선수의 그 경력 약간 태운 그 오버로드 페이크에 손중 선수가 지금 뭐 완전히 당했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영환 선수가 히드라 리스크하고 럭커들하고 굉장히 그 리드미컬하게 들어갔다기보다는 럭커들이 먼저 쭉 들어가고 그 다음에 히드라 리스크 따라 들어가면서 바리케이드에 막힌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에 컨셉만 네, 들어갔어도 네. 이거 러커들이 투머프를 많이 도우는 거예요. 컨셉 없으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이거. 아무리 그
오버로드 드랍에 페이크를 썼다고 해서 그 어떻게 벙커 두 개까지 있고 탱커가 있는데 이 언어는 뒤를 바라보기 힘들 만큼 자신이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면으로 들어간 건데 그거에 뚫렸다는 손준호 선수 이거 충격입니다. 경주 이거 보고 러커 아이고 이제 결정적입니다. 네. 러커가 안 보여요. 3대점인데 근데 하여튼 그렇죠. 그러니까 이영환 선수는 경기를 이기려면은 그렇게 이영환답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영환 선수는 앞선 경기처럼 정말 어정쩡한 것보다 그렇죠. 되든 안 되든 뭘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이영환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손준호 선수가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그 타이밍에 러커 히드라로, 그러니까 저글링 러커도 아니고 러커 히드라로 그렇게 안마당 돌파라는 저거 어디 있습니까? 두 벙커에 탱크도 있는데, 그러니까 야 그런 그러니까 이영환이 너무 공격적이고 운영을 약간 그 방만이 하다 보니까 좋은 경기 역습패를 당하는 적이 있더라도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공격적인 들이댐으로 테란에게 대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허점을 찌르는 이런 것도 또 있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시가 딱 깨지는 순간에 이제 각보 없거든요. 그렇죠. 안만 보고 달려나가는 거죠. 계속적으로 좀 흔들렸기 때문에 이현 선수 자신의 전략이 실패했고 뒤에 후반 운영과도 답이 없다는 판단. 결국 과감한 결단력이 되든 안 되든 보안이면 뭐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에? 손주영도 그렇습니다만 이현 아무튼 병력 있으면 가요. 요즘 그 뜨는 선수들 병력 있으면 갑니다. 만나면 쏴요. 하여튼 뭐 화끈하고 그 전까지의 운영은 뭐 영화 선수 뭐 100점짜리 뭐 이런 거라고 좀 표현하기 좀 힘든 면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또 막 온리드라로 갔다가 머리맨에게 막 태양을 쫓겨나고 막 이런 그림도 사실 그게 좋진 않았죠. 그런데 마지막 그 전황을 판단을 하고 지금 이대로 무난히 진행되면은 내가 이길 수 없다. 여기서 내가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승부를 보는 승부 근성, 상황 판단. 이것이 결국은 이영환 선수의 승리를 불렀고 최종전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네. 상대편의 투스타 레이스 작전. 일단 테크가 늦더라도 스폰 바꾸면 어떻게 거기 버텨 상대편 바이오닉을 전환하게 만들어 온 다음에